미스터리 시트콤 스컬리와 몰더의 신원 엑스파일. 아세요? 스컬리, 오늘 회사에서 당신이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어요. 말도, 나도 일주에 한 번씩 당신을 생각했어요. 자, 스컬리, 이리 와요. 제가 멀다. 어머, 나왔다. 어머, 깜짝이야, 어머님. 엄마,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무슨 일이세요? 너희가 김치 떨어졌을까 봐 갖고 왔지. 그럼 미리 전화를 주시죠. 현관 비밀번호도 아는데, 없으면 그냥 놓고 가면 되지. 귀찮게 전화를 뭐 하러 하니? 네. 나 때문에 방해됐니? 이런. 또 혼자 문 따고 들어오시다니 정말 돌겠군.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, 하나 둘. 살 빼는데 이만한 운동도 없지. 하나 둘, 하나 둘. 아가야, 나왔다. 어머니. 웬일이세요? 이것 좀 먹어보라고. 네.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. 어머니! 어머, 아가 있었니? 난 아무도 없는 줄 알았지. 이를 어째. 정말 돌겠군.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어. 어머, 멀더, 이러지 말아요. 몰라요. 어머님이 언제 현관 번호키 누르고 콩나물 무침 들고 들이닥칠지 모르잖아요, 멀더. 멀더, 시어머니가 애구머니 민망해라 하시면서 밖에 서 계실지도 모른다니까요. 싫어? 어머, 멀더, 이러지 말아요. 몰라요. 멀더, 이러지 말아요. 어머님이 가셨군. 어머님, 이제 다시는 혼자 문딱 못 들어오시겠지? 스컬리, 넌 천재야. 지니어스. 멀더, 난 하루 중 당신의 포근한 팔베개를 하고 자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. 나도 당신을 품에 안고 잘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. 멀더, 그럼 잘 자요. 그래요, 스컬리. 꿈에서 만나요. 근데 이 팔이 너무 저리다. 스컬리 머리가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? 돌 하루방에 팔베개를 해주는 기분이야. 대체 언제까지 스컬리 팔베개를 해줘야 되는 거지? 이럴 수가. 이놈의 팔베개 너무 불편해. 멀더 팔뚝은 왜 이렇게 딱딱한 거야? 목에 벽돌을 베고 있는 기분이야. 대체 팔베개를 언제까지 해야지? 아직 신혼 2개월 차인데 팔베개를 빼자고 하면 사랑이 식었다고 서운해하겠지? 힘들어. 이런, 멀더가 발을 움직였어. 혹시 내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챘나? 편한 척하자. 너무 팔이 저려서 나도 모르게 스컬리를 패대기 칠 뻔했어. 이런, 팔에 점점 감각이 없어지는군. 이러다 팔이 마비되는 건 아닐까? 그냥 잠꼬대하는 척 팔을 슬쩍 빼볼까? 목 아파. 그냥 잠꼬대하는 척 침대 밑으로 굴러떨어져 버릴까? 무슨 방법이 없을까? 맞다, 화장실을 가는 척 일어났다가 다시 눕는 거야. 그럼 팔베개를 자연스럽게 뺄 수 있겠지? 목이 부러지기 전에 그 방법을 쓰는 수밖에 없어. 자,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자연스럽게. 다섯, 넷, 셋, 둘, 하나. 스컬리, 안 자고 있었어요? 화장실 좀 가려고요. 멀더는요? 나도요. 이런,
이 자다 화장실 가는 것도 똑같다니 참. 어, 우리 정말 천상부부가 분명한가 봐요. 아, 이런 진작 왜 동시에 깬 거야? 아, 그냥 이 차렷자세로 자는 척 해버릴까? 제발 팔베개 좀 안 해줬으면. 아니, 스컬리 표정이 엄청 굳어있잖아. 역시 팔베개를 안 해줬더니 서운한가 본데. 자, 스컬리 팔베개 베요. 이름 멀더. 고마워요. 발 저려. 대체 언제까지 팔베개를 해줘야 하는 거지? 목 아파. 대체 언제까지 팔을 베야 하는 거야? 이런 비어먹을 신혼 팔베개. 진짜.